이런 프로퍼티 변수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펑션 프로퍼티 역시도 기본적으로 퍼블릭입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맨, 우리의 히어로 슈퍼맨이 급여를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로 얼마 쓰고 또 나머지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드린다. Send money 이라고 하는 펑셔널 한번 구성해 볼까요? 간단하게 그냥 send money 해서 로그 해서 간단하게 hi mom, this month salary 보내드리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send money 이렇게 해서 console log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도 이걸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 외부에서 console log에서 hero 1이 지금 누구죠? 슈퍼맨이죠. 그래서 send money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console log를 해보면은 send money가 hi mom this month's salary, 그죠? 이게 줄이게 됐죠, 그죠? This is this month's salary. 어머니에게 돈을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무슨 은행 계좌 이체하는 코드가 작성되겠죠. 이 자리에 지금 당장이 돌아가는지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샌드머니를 이렇게 외부에서 누구나 컨솔로그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월급 통장을, 그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패스워드를 그려야겠다.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하는 다른 어떤 이건 프라이빗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프라이빗.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라니까 샌드머니가 바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져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펑션이 돼요. 펑션이 된 거예요. 은행 통장에 계좌 이체, 자금 이체,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프라이빗을 만들어서 아무나 쓸수 없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다른 펑션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이번에 퍼블릭이 되겠죠. 아무것도 안 적으니까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 패스워드라고 하는 펑션을 저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인풋을 받는 게 있겠죠. 뭔가 뭐 argument 1 이게 number입니다. number가 되고, 그러니까 if argument 1이 1234이다, 그죠? 1234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then 해서 가로를 쏴줄까요? 일단 쏴주고, 그렇다고 하면은 then 블루란 말이에요. send money 앞에 this 빼먹었네요. this죠? send money, 그죠? 펑션 호출해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이렇게는 안 되고 바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패스워드 hero1의 패스워드에다가 123 122 넣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else로 해줄까요? 또 else 만약에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로그에서 뭐라고 할까요? then 됐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니까 them 떠버렸어요. 틀린 거죠. 자, 이번에 4 제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니까 Hi, mom. This is this month's salary. 이제 불러드렸죠. 그러니까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하나의 다른 펑션,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적어놨다고 하는 말은 public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public이 이제 외부에서 이 펑션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어서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비밀번호가 맞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private, send money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지금은 console log 하나밖에 없지만은 여기는 이제 복잡한 정교한 자금 이체,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은행 관련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펑션이, 프라이빗 펑션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